전려와 분화 합일 수행. 인간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유일한 진리의 목적은 진선미 그 자체인 우주의 조화 윤력꽃. 생명의 꽃을 받아서 날마다 내 몸을 빛꽃으로 채워서 우주의 빛꽃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꽃을 받았더라도 심지 않고 내버려 두면 보름이 지나면서 비실비실 하다가 한 달이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꽃을 심고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려와 꽃을 몸에 심을 때는 먼저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합니다.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 태모님이시여 저의 뼈에 빛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태모님께서 개두하여라 너의 머리를 열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머리를 확 연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영적인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칠성령님께 기도를 해서 온몸의 장부, 근육에도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빛을 채우면 설료화가 몸에 잘 안착합니다. 설료화를 그냥 몸에다가 심으면 안 들어가고 튕겨나갑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어 장부에 씌우고 빛침이나 빛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찔러넣고 꽃을 심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기적같은 수행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려와 꽃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마 양쪽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1월각이라 합니다. 1월각에 원본 크기의 꽃을 생각으로 딱 심습니다. 시원하게 줄기까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 위에 있는 양쪽 측두골에다 심습니다. 머리 위에 15cm짜리 큰 꽃을 중앙에 심습니다. 뒤통수에도 심습니다. 목에도 큰 꽃을 심어봅니다. 목에다 쭉 둥그렇게 심어도 됩니다. 한 반으로 줄여서 3분의 1로 줄여서 목에 둥그렇게 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각으로 심습니다. 눈에 막막 있는 데에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심어도 좋고 눈동자의 흰자에도 심습니다.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에 심습니다. 그 다음에 폐 안쪽에 심는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심습니다. 간도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를 꽉 심습니다. 위에 하나를 생각으로 탁 심고 그 다음에 소장에도 가운데에 큰 것 하나 심고 위아래에 중간 크기 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디귿자로 생긴 대장에 심는데 대장의 위쪽 라인에 하나 심고 왼쪽에 하나 심고 결장 있는 데에 하나 심습니다. 콩팥은 작으니까 꽃을 한 5분의 1 크기로 해서 섬세하게 찔러 넣습니다. 왼쪽 콩팥 머리 부분에 하나를 꽂고 옆에서 하나, 둘, 셋을 꽂습니다. 오른쪽 콩팥에도 그렇게 합니다. 위에 왼쪽에 기울어져 있는 췌장에도 하나를 꽂습니다. 이렇게 심고 분화를 시킵니다. 분화된 꽃이 세포액 단위까지 심어지게 합니다. 이때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꽃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분화라 합니다. 영어로 프랙털이라 합니다. 설료화 원형보다 점점 작아지면서 분화된 아주 작은 꽃이 반짝반짝합니다.
꽃이 수백만 송이에서 천만 송이, 수백억 송이로 분화되어 들어갑니다. 이 분화, 프랙털은 꽃을 분화시켜서 몸에 세세히, 세밀하게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꽃들을 모아서 내 몸에 크게 심는 것, 내 몸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을 합일이라 합니다. 이 분화와 합일을 합쳐서 분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선려와 분합 수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려와 분합 수행은 수억 송이 꽃을 세밀하게 심고 이어서 그 수많은 꽃을 하나로 모아서 내 몸에다가 크게 몸과 같은 크기로 심습니다. 수많은 꽃을 모아서 몸 전체에 크게 붙이는 것입니다. 꽃이 내 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의사 등 전문 법사들이 자세히 교육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방신선학교에 들어오셔서 신선조화 도통수행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